초보 캠퍼를 위한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 가을밤의 낭만 모닥불. 쉬울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잘 붙지 않아 고생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. 덜 고생하고 쉽게 붙이는 방법. 팁 1. 불쏘시개로 자작나무 껍질 사용하기. 불을 장작에 쉽게 붙이기 위한 불쏘시개로는 자작나무 껍질이 자연물 중 가장 좋다. 자작나무 껍질에는 기름 성분이 많아 어느 정도 젖어 있어도 불이 잘 붙기 때문. 팁 2. 식용유, 휴지, 종이컵 활용하기. 종이컵에 휴지를 넣고 식용유를 넣되 휴지가 머금을 수 있을 만큼만 넣는다. 종이컵 주위로 장작을 좁게 쌓는다. 아주 잠깐 불을 붙여두어도 장작에 쉽게 불이 붙는다. 팁 3. 장작에 비늘 만들기. 장작에 비늘을 만드는 것은 화력 좋은 장작에 불쏘시개를 붙여놓은 격. 아웃도어 칼을 사용하여 나무 안쪽 모서리를 너무 얇거나 두껍지 않도록 만든다. 팁 4. 물에 젖은 장작은 화로 주위에 굴뚝처럼 쌓기. 덜 마른 장작을 화로 주위에 쌓아놓으면 굴뚝구실을 하여 불이 잘 붙는다. 불똥이 튈 염려도 없어 일석이조.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.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